안녕하세요. 이번에 공유할 자료는요, 별거 아니고 볼티모어 퀼트에 대한 거예요. 배색하는 거 다들 어렵지 않나요? 이런 책자들을 보면은요, 배색이 예쁜 것도 있고 촌스러운 것도 있고 뭐 그렇죠? 네, 이 볼티모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핑크 버전도 있고요. 또는 푸른색이나 밤색 계열 혹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된 경우도 있거든요. 각자 마음에 드는 색상과 느낌으로 배색을 하는 거지만 사실 책만 보고서는 배색하는 게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포인트를 잡아 드리려고 해요. 볼티모어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퀼트에 속하는 퀼트이고요. 좀 다양하게 모양을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본 느낌으로 조금 칙칙하거나 아즈미노 원단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냥 이런 아메리칸 느낌 그대로 살려서 프린트 원단이나 염색 원단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 하나만 딱 잡으시면 돼요, 배색을 할 때. 그거 지금 배색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패턴들을 이렇게 제가 복사를 했고요. 저는 지금 주문권이 있어서 쿠션으로 작업을 할 거거든요. 쿠션으로 작업할 거고, 그거에 대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패턴이 준비가 되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형제 작업을 할 거예요. 저는 주로 달력을 써요. 달력이 종이가 너무 딱딱하지 않아서 좋아요. 얇고 견고해서 마모 끝마모가 잘안 되는 반면에 너무 딱딱해서 이렇게 두께가 두껍다거나 그렇지 않아서 달력을 주로 쓰는 편이에요. 거의 달력을 사용해요. 제가 지금 작업하려고 하는 쿠션은요, 사이즈가 좀 크거든요. 50, 50. 보통 원단을 사게 되면, 이런 원단들을 사게 되면, 여기 전체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전체의 길이가 반을 접었을 때 55폭이 나와요. 그래서 쿠션을 작업할 때 최대 길이가 55cm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55cm를 다 쓰게 되면 나중에 뒷감할 때 여유가 없으니까 50cm. 저는 50cm를 최대 폭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50, 50cm를 재단을 해놓은 상태고요. 중심, 사선, 가로, 세로, 사선까지 다 표시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배색을 할 거는요. 요 패턴이에요.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백을 꽤 많이 남기는 쿠션이고요. 가장자리에 퀼팅을 그냥 간단하게 넣을 거예요. 심플하게. 그러면 먼저 재단부터 할게요. 여기. 보통 좀 작은 사이즈가 좀 작은 경우에는 저는 솜을 먼저 접착해서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2중, 3중의 작업을 줄일 수가 있어요. 편법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요거는 사이즈도 좀큰 데다가 이렇게 미리 솜을 접착해서 하게 되면 모양을 예쁘게 살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솜 없이 작업을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패턴으로 그려주었어요. 자, 이 패턴은 지금 책자의 배색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4분의 1짜리 패턴이고요. 이걸 이렇게 나눠서 4장으로 그려준 상태예요. 책에는 핑크색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린색과 빨간색과 핑크색을 섞어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배색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다른 색상으로 버전을 찾아보자면 이건 핑크고 색상 확인되세요? 푸른색도 비슷한 느낌으로 배색이 되어져 있어요. 푸른색과 옅은 푸른색과 그린색으로 약간 보랏빛이 도는 그런 푸른색이에요. 그런 식으로 배색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느낌을 살려서 배색을 하시면 되거든요. 나는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줘야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돼요. 저는 봉우리에 포인트를 주려고 생각을 했고요. 미리 재단을 다 해놓은 상태인데 보여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인 느낌은 푸른색으로 진행을 했어요. 온도는 안 달렸더니 난리가 났네요. 같은 색상으로 들어갔고 중간에만 좀 밝은 색으로 넣어줬어요. 그리고 봉우리에 오렌지색으로. 파란색은 역시 오렌지색이 예쁘겠죠? 이렇게 느낌을 배색에 대한 느낌을 알고 진행을 하면 배색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포인트를 주는 것도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은 그렇게 어렵게 배색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그린색은 고흐 원단이에요. 한동안 꽤 유행했었죠, 고흐 원단이. 얼마 전에 일본에서 전시했을 때 고흐전 엄청 크게 한 부석을 차지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진만 봤어요. 저는 가보진 않았고요. 이렇게. 어때요, 느낌? 오렌지색이 포인트로 살았나요? 이렇게 나중에 바느질을 진행할 거예요. 순서대로. 여기서 바느질을 할것 같으면 뭐가 먼저가 되어야 될까요? 봉우리가 먼저 1번이 되어야 되고요. 맨 마지막에 가운데 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순서대로 바느질이 될 거예요. 제가 배색한 거 하나 더 보여드리고 방송 종료할게요. 역시 50, 50 사이즈의 쿠션으로 준비를 했고요. 미리 50, 50으로 재단을 해놓은 상태예요. 여기에 중심, 가로, 세로, 사선 표시를 해놓은 상태고요. 두 번째 패턴은 이걸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거 지금 배색된 모습 보여드릴게요. 책에는요. 찾아야 돼요. 잠시만요. 여기 바로 나왔네요. 핑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예요. 핑크, 핑크, 뭐 붉은색으로 조금 들어갔고 그린색으로 하트랑 핑크 버전은 이렇고 파란색 같은 경우는 어딨지? 여기.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배색이 되어져 있어요. 역시 비슷한 느낌이고, 포인트로 보라색 하트가 들어간 그런 느낌이에요. 확인되세요? 이런 식으로. 저도 이 패턴에서 포인트는 하트로 넣기로 했어요. 먼저, 기본 위치 잡아줄게요.
평지 작업할 때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끝까지 잘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따로 떨어지잖아요. 위치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살짝 남기고 잘라주는 거예요. 전체적인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전체 구도가 다 붙어 있어야 느낌을 알수 있겠죠? 어차피 펜은 저 구석까지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원단을 한 번에 쫙 펴놓지 않고 옮겨다니면서 재단을 하고 있잖아요. 전체 틀을 잡아주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모양이 많이 틀어질 수 있어요. 잘안 맞을 수 있고. 근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 부득이 이렇게 재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바탕을 다 그려줬어요. 역시 패턴은 4분의 1짜리 패턴이고요. 이거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내면을 다 채워줬어요. 이거 배색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배색의 포인트는요, 하트예요. 아, 하트를 빼먹었네. 를 위치 잡아서 그려줄게요. 위치가 어디쯤이지? 위치가 잎사귀 끝이랑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몰리는 것 같네요. 여기 위치에다가 맞춰서 잡아줄게요. 막 위치를 정확하게 제도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패턴과 비슷하게 해주면 더 좋겠죠? 이런 느낌이네요.
저는 이번에 하트를 포인트로 줄 거고요. 전체적으로 푸른색 계열의 하트만 여튼 핑크로 해줄 거예요. 염색 원단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트를 얹어주고. 잎사귀가 조금 옅은 색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하트가 핑크색이니까 묻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약간 공통된 느낌의 배색 원단이 한두 개 정도 들어가면 통일된 느낌을 줄수 있어요. 여기서 통일된 느낌은 이 부분이에요. 이 원단이 여기에도 들어가요. 따로따로 이거 같은 원단인데 색깔이 염색 원단이라서 다른 거예요. 부위별로.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패턴은 이렇게 배색을 맞췄어요.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나중에 바느질하는 과정도 또 공유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